이렇게 여러 갈래의 잎들이 한데 모여 우산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우산나물입니다.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 우산나물은 숲속 그늘진 곳에서 자생하며 지역에 따라 우산채, 우산초, 일파산 등으로 부르며 한약재로 사용하는 한방약초로 약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이 우산나물은 봄철에 어린 수는 나물로 먹는데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데쳐서 찬물에 담가 두었다가 나물로 먹으면 향이 좋고 씹히는 식감도 좋아 산채나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산나물은 장아찌나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우산나물은 한방에서 줄기와 뿌리의 생양명은 대토아산이며 피의 흐름을 활성화시켜 혈액순환 장애와 몸속에 독을 풀어 통증을 없애 관절통과 진통 그리고 풍과 풍습 등에 처방합니다. 우산나물은 혈관이 꽉 막혀 터지는 혈전을 제거해주는 항혈전의 효능이 있으며 아스피린보다 항혈전의 효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혈관벽이 피떡이 되어 쌓여 막히는 혈전을 제거해 돌연사를 막아줍니다. 또한 우산나물은 피의 흐름을 활성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우산나물을 나물로 먹던가 아니면 달여 마시면 온몸에 피가 구석구석 잘 돌게 도와줍니다. 양리학 논문에서 우산나물은 혈전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혈류를 개선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해서 혈전 관련 기능식품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산나물은 몸속에 독을 풀어 통증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 통증 관련 약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관절염을 비롯해서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증세 그리고 근육이 굳어져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다스려주며 어깨 통증이 심할 때와 무릎 통증이 심할 때 이 우산나물을 짓지어서 통증 부위에 붙이면 점차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 파스가 없던 시절 이 우산나물이 지금의 파스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평소에 몸이 많이 뻐근하고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이 우산나물을 꾸준하게 드시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산행 중에 모기나 벌레에 물려 가렵고 따가울 때 이 우산나무 잎을 짓지어서 벌레 물린 자리에 붙이면 가려움증이 완화되고 환부가 진정됩니다. 우산나물은 약성은 따뜻한 편이고 맛은 매우면서 쌉싸르하고 피놀리지딘 알카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간 유전 독성 및 바람 유발, 구토,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니 적정량을 드시고 절대로 생으로 드시지 말고 데쳐서 하루 정도 담가 두었다가 사용해야 합니다. 우산나물은 지금은 채취해서 나물로 드시고 가을철에는 줄기를 포함한 뿌리를 같이 채취해 살짝 데쳐서 햇볕이나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약재로 사용할 때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약재로 사용하면 됩니다. 말린 우산나물 4에서 7g을 물 1리터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식후에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피를 잘 돌게 하고 혈전을 제거해주는 우산나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